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도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날은 여전히 포근해서 꽃 구경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 낮 동안 영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구도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밤부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아지고 있고요. 차츰 남서쪽에서 먹구름이 다가와 낮엔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도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날은 여전히 포근해서 꽃 구경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도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날은 여전히 포근해서 꽃 구경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 暖かい日が続き、ソウルでも桜が見ごろになりました。今日は昨日と違って空が多少曇ってると思いますが、日は相変わらず暖かいので、お花見には大して無理はないでしょう。따뜻한날씨가이어지면서서울에도벚꽃이절정에달했습니다。오늘은어제와달리하늘이다소흐리겠지만날은여전히포근해서꽃구경하기에큰무리는없겠는데요。